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샤입니다. 인트로 영상을 보시고 이거 뭐지? 하는 분이 분명히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야? 딱 이런 반응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블리디병의 스킬 중에 전기 충격 너클을 활용한 약간의 버그 영상인데 유튜브 댓글로 이문섭님께서 제보를 해주신 내용이에요. 누군가가 자신의 기지를 블리디병만 가지고 공격을 왔는데 뭔가 버그 테스트를 한 것 같다는 제보를 해주셔서 제가 영상을 받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보내주신 영상이 화질이 조금 낮아서 제가 그 영상을 바로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이건 제가 방법을 확인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우선 블리디병에 전기 충격 너클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 스킬을 활용해야지만 이 버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타이밍 맞추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방어타워 앞에 블리디병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연막으로 살짝 가려줘요. 그리고 전기충격 너클 스킬을 사용하면 가장 가까운 방어타워가 타겟팅 되거든요. 자, 여기서 연막이 거의 없어지고 블리디병이 점프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쇽을 딱 사용하면 블리디병이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멈춰 있어요. 쇽에 걸린 거죠. 이 상태에서 섬광탄으로 멀리 있는 건물을 찍어주면은 자 보세요. 블리디병이 이런 식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런처 쪽에 찍혔죠? 자 이번에도 똑같이 연막이 없어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타이밍을 맞춰서 쇼크를 딱 던져주면은 자 이번에도 못 썼죠 스킬 못 쓰고 다시 여기 찍어주면은 HP가 거의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되게? 일반 유저기지에서도 이건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앞에 연막을 하나 던져놓고 블리디병을 내린 후에 전기충격 너클 스킬을 눌러주면은 연막 안에서 블리디병이 잠시 대기를 하죠. 그리고 연막이 없어지는 타이밍과 점프 타이밍을 맞춰서 쇼크를 딱 사용하고 자 그리고 멀리 있는 여기 런처를 찍어줍니다. 아 참! 이동 경로에 충격 지뢰가 있으면 가다가 멈출 수가 있어요. 자 이동하죠. 굉장히 빠르게 이동해서 멀리 있는 방어타워에 전기 충격 너클을 사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제가 이전에 강화지뢰 밭에 블리디병을 투입했을 때 블리디병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죽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블리디병이 본부까지 그냥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블리디병의 순간이동과 관련된 버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보해주신 이문섭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혹시 만약에 이와 같은 버그 영상이나 플레이 중에 발생한 재밌는 영상이 있으면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을 활용해서 조금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